예스24에서 블로그도 같이 하고 있고 채널리스트에서 칼럼에서 또와 함께 보고싶 칼럼을 지금 6년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창한 독서법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인문 고전을 아직도 어려워하는 편이고 거의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독서법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캠프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름은 뚜루라고 정했고 거의 6년째 지금 채널리스에서 연재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거의 저는 책이 각자 동편이에요. 20대까지 여러분 같은 신입생이었을 때는 거의 책을 안 읽었습니다. 책을 안 읽고 거의 친구들하고 쇼핑을 한다거나 거의 이런 식으로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한 거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방법으로 책을 읽게 됐어요. 원래 좋아했냐? 6년째 연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 책 원래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의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추리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추리소설을 많이 읽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20대 넘어서는 직장 다니기 바쁘고 하니까 책을 읽을 만한 여유나 시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도서관을 한번 가게 됐어요. 솔직히 대학교 때는 시험 기간에 자료 조사라든지 논문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 많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저 20대 후반 되고 나서는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서 거의 도서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가면은 신간 도서도 검색을 하는 편이고 거의 동네마다 다 있을 거고 학교 도서관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니는 분들은 거의 꾸준히 다니세요. 매주. 그리고 신간이 들어오는 날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검색을 하고 갔는데 없는 책은 거의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가보면 없어요. 가보면 없고 분명히 1분 전에 있었는데 또 가보면 없고.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거의 외계인들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먼저 책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도서관에서 업데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걸 활용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학생 같은 경우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다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도서관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조건 집으세요. 보이면 집으세요. 요즘은 5권까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처음에는 그 5권을 거의 소화를 못 하실 거예요. 한두 권 정도 읽으면 성공하시는 편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출을 하세요. 대출을 하시고 나서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중간중간에 있더라도 그 책에 어느 정도 분위기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책을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도서관을 왜 가시라고 하냐면 도서관에서 자기 취향부터 찾으세요. 어떤 분들은 인문학을 읽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자기계발서 읽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소설도 좋으니까 소설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 취향에는 안 맞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자기계발서 싫고 소설 보는 거는 시간 낭비 같은데 이러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많이 보세요. 다양한 책을 보시고 나서 그때 아마 자기 취향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많이 고민해요. 조인성을 볼 것인가? 무한연인을 볼 것인가? 정말 조인성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줄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서 너무 강력한 아이언이죠. 그리고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 지하철을 타는 책을 거의 안 읽게요. 근데 가장 많이 몰입되는 장소는 좀 지하철인 것 같아요. 지하철. 버스는 좀 힘들고요, 저는.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저는 카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페에서 약속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는 일찍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지루한 책이건 재밌는 책이건 책을 한번 갖고 가서 친구가 올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읽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서평입니다. 근데 서평을 저도 처음부터 서평을 쓰지는 않았어요. 서평을 거의 짧게 썼어요. 뭐 한 줄, 두 줄 그냥 감상만 쓰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나중에 분명히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떤 감상인지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이 책이 뭐였지?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거의 잊혀져요. 읽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서평을 남겨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소설을 읽느냐고. 아, 제 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 개발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소설을 한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소설은 일단은 책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시간 다 없잖아요. 없는 시간이고 그리고 저는 재미있어야 하고 그다음 소설 읽는 것들은 휴식이에요. 거의 좀 편하게 쉬는 편이에요. 소설을 읽으면서 막 어떤 독서를 갈까 어떤 책을 가지고 이 책에서 꼭 무언가를 얻어야겠다, 성취해야겠다 이런 거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소설이나 책에서 휴식 같은 걸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책은 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상력 같은 경우는 이 상상력으로 어떤 컨텐츠를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음악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다른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상상력을 트레이닝해서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은 맞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소설은 1%의 불안 말이라고. 다 불안데 그걸 왜 읽냐고. 근데 가만히 보면 소설에는 다 자기 얘기가 한 군데씩은 다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미가 있을 수 있고 99% 뭐 불안할 수도 있고 1%의 자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소설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소설에서 상상력만 요구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자기개발 역할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해요. 서가에 굉장히 책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집에 오면 이 책이 다 읽었어. 뭐 저희 제 집에 오면 책이 좀 있지만 그 책을 켜보고 이렇게 이 책 다 읽었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 책 다 읽었어.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책을 읽어서 자기한테 어떤 게 낫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필요 없는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는 저는 빈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제시하죠. 이런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감을 높이거나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은 길만 있어요. 어떤 방법만 제시할 뿐이지 자기가 그 책을 읽고 뭔가를 하려면 다 읽고, 책을 다 읽고, 책을 덮으세요. 덮고, 뭔가를 하셔야겠죠. 뭐,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때부터 한 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 운영하실 때 1년에 365일 한 줄씩 써본 적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365일 전부 다 재밌는 게. 한번 그렇게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그 한 줄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께 될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전 책을 읽고 뭔가를 꼭 이루어야 하거나 이게 자기에게 어떤 뭐 그런 거 있죠. 도움이 돼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거나 그런 걸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읽는 순간 행복하다거나 자기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